이딴 붕괴 사고로 퇴출 기로에선 ACDC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광주 참사 이후 첫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주주총회에서 권순호 ACDC 현산 대표는 뼈아픈 반성과 엄중한 책임감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환골탈태하는 각고의 노력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재차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주주들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이사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인적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병규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국민연금이 반대한 권인소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습니다. 주주들은 반대 의견을 내비쳤지만 두 이사 선임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 제한권 신설에 대한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